자, 이어서 코이트입니다. 김정민, 신지, 백업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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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분이 오랜만이에요, 진짜. 나왔다면서요? 예, 이번에 또 새 앨범 나왔습니다. 새, 아,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요. 예. 예. 빨리 나오네요. 그 앨범에 있는 노래예요? 아니면 또 다른 아니, 원래 후속곡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. 노래가 괜찮은 거예요. 뭔 소리예요, 그래서. 아, 그래서 좀 뒤로 좀 연기를 해가자. 다시 나오는 것처럼. 그래서 그래가지고 다시 신지 씨 어떻게 된 겁니까? 신지 씨 중요한 얘기는 여기다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.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. 저희가 원래 후속곡으로 이 노래를 하려고 했었어요. 11월 달 후반쯤부터. 근데 많은 분들이 후속곡으로 하기에는 너무 앞에 노래에 묻힐 것 같으니 한 달 정도만 텀을 뒀다가 1월 달부터 활동을 새 디지털 싱글로 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. 그 얘기였구나. 아, 그 얘기였네. 김정민 씨. 아니 근데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힘드셨다면서요, 김정민 씨. 아, 예, 너무 힘들었던 게 아, 사무실에 이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무실 좀 왜 당신이 말하고 당신이 놀래요? 아, 이게 사무실 쭉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힘든 상황이 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한 거를 다 그걸 다시 이제 아유, 네. 세상에. 그러면 잘 되면 되죠 뭐. 이번 노래 대박 나셔야겠네요. 네. 아, 무조건 나야 됩니다. 안 들어볼 수 없죠? 네. 정말 또 하고 예, 나오세요. 장난으로 너에게 전화해 이런저런 얘기를 해 나도 이런 내가 싫어 맨 정신엔 발이 너무 길어 But I can't stop this 이런 내 모습도 사랑할 수 없는 소원 때 코이트도 오래 가는 이유가 이 세 명이 스케줄 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놀 때 이럴 때는 셋이 뭉친 스타일이 아예 겁뭉치면 다 구역이 다르더라고요. 그리고 또 신지 씨 바쁘잖아요. 네. 요즘 또 핑크빛이죠? 뭐 얼마 전에도 네. 농구 방송에 네. 많이 나오는데요. 네. 아니 남자친구가 뭐 해주거나 본인이 해준 최근에 이벤트 같은 거 없어요? 요즘에 시즌 중이잖아요.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봐도 많이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사실 농구장에 가도 대화도 못 나눠요. 그냥 자주 못 보니까 전화 통화 하고 그냥. 한 달에 한 번 정도 볼 때 매일매일이 이벤트죠. 뭐... 백가 씨나 김종민 씨가 보시기에 신지 씨가 남자친구 생기고 나서 좀 변했습니까? 백가 씨 어때요? 많이 변했죠. 술도 안 먹고요. 이게 제일 네. 최고야? 욕도 많이 안 하고요. 최고네. 아, 긍정적이다. 네, 좀 그러니까 옛날에 좀 폭력적이었다면 여자가 좀, 됐구나. 네, 이제 정말 이제는 순한 양이 돼가지고 네, 정말 개가 천선했죠. 김종민 씨 할 말 있어요? 김종민 씨 아니, 몰래 먹는 거 봤다고요. 누가? 뭐? 아, 아니 계속 날 쳐다보더라고. 그 선수 모르게. 그러니까. 일루고 싶어 가지 일루고 싶어 가지. 계속 나를 너무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. 아, 아 몰래 아. 그 선수 모르게. 백가 씨도 얼마 전까지 연애했었죠. 네? B씨랑. 아,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? B랑 워낙 친해가지고. B씨 여자친구라고 소문이 났던데 연애라고 왜 그래요? 군대 갔다 울고 막 그랬잖아. 아, 정말.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서경석 씨한테 이윤석 씨 거죠. 그렇지 그런 거죠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때도 그런 애가 있었잖아요. 그거보다 깊어요. 자기야라 자기야라고 부르니까요. 아 B하고? 네. 서로 자기야라 그래요? 심각해. 둘 다 외롭고 그냥 오래됐으니까요.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그런 거 같아요. 그러면 B씨 군대 갈 때 울었어요? 서로 이제 안 울기로 약속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먼저 우니까 또 이렇게 눈물이 나가지고. 그 면회도 갔다 왔어요? 통과 갔다 왔죠. 네, 갔다 왔죠. 갔다 오고. 그리고 또 외박 나갈 때도 가시더라고요. 아, 그만해요. 손 얘기 많이 하세요. 손 얘기 많이 하세요. 아, 지상현 씨도 B 씨랑 친하잖아요. 아, 저는 뭐 예전에 그 저 뭐 B 씨랑 그 뭐야 드라마 그 그래, 같이 이죽 촬영, 예, 이죽 일로매사랑 그거 그때 많이 친해졌죠. 아니 근데 보통 친하면 예. 지훈이 그래야 되는데 B 씨라 그래요? 예? B 씨라 그래요? 동생인데 좀 어려워요.
페이지 오래가. 페이지 오래가. 그 예능도 어렵죠? 아 예능 어렵죠.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? 좀 다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. 또 버라이티에서 버라이티에 나와야 되고 또 이런 스튜디오는 스튜디오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. 특히 그런 거 좀 생각하고 있어요? 아 그렇죠. 생각을 어떤 거예요? 스튜디오하고 뭐가 다른지. 야외랑 뭐가 다릅니까? 그게 일단은 목소리 톤보다 달라야죠. 아 스튜디오는? 스튜디오는? 스튜디오는 약간은 좀 이렇게 중저음으로. 아, 지금처럼? 네, 지금처럼. 이엔진은? 이제는 아! 이 정도의 스타일이에요. 하이틴으로 가야 돼. 근데 그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임 중에 그 억양 달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들었거든요. 단 하나 좋으시죠? 치즈 떡볶이. 자, 아 쉬운 건 돼요. 아 그래? 한 번 치즈 해봐요. 떡볶이 치즈 이거죠? 네. 시작! 치즈 떡볶이 치즈 떡볶이 치즈 떡볶이 치즈 떡볶이 치즈 떡볶이 잘하네. 약간 이상한 거야? 그러면 김종민 씨 그거 돼요? 치즈 까르보나라. 어머 그런 거로 뜯으시 시작! 까르보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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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그래요. 나랑 같이 가. 나랑 같이 가. 영양쌤. 까르보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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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까르보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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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르보나라. 아 김학의 씨 그러면 난자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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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세 글자로 줄여. 탕수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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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. 조용히 안 돼. 탕수육도 안 돼요? 짬뽕도 짬뽕. 고장 났나 봐요. 짬뽕. 짬뽕 두 글자. 짬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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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대박이었습니다. 자, 이어서.